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자기성장 플랫폼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우리 서울대 가는 책읽기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세 번째 강의는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이런 질문이요,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그이 질문에는 사실 공부는 암기라는 전제가 약간은 깔려 있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외울수록 시험 점수에 유리하다는 암기식 공부는요, 사실은 80년대 이전까지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그 유효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피엔스의 작가인 유발 하라리는요, 그의 최신작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지원에서 교육에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무언가 외워서 아는 것은요, 이들이 사회인이 될 시기에 가면 이미 쓰레기 정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학교에서는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건데, 얼마나 진지하면 이걸 궁서체로 썼겠습니까? 그죠? 예.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능력 자체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보다 오히려 독서가 더 중요한 미래 사회의 교육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요, A를 A라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래 사회 인재는요, A라는 텍스트에서 그 외에 B나 C나 D나 심지어 Z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아, 근데 이 Z는요, 발음할 때 Z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고요. 또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Z라고 하면은 약간 좀, 뭐야? 이렇게 보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애매한 발음인데요. 네. Z라고 하겠습니다. Z. 네.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으려면요,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의 책에 하나의 해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해석만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 교육의 가장 안 좋은 점입니다. 근데 뭐 객관식 문제로 이렇게 출제해가지고 정답을 찾아내야 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학교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가장 희생된 것이 바로 시간일까 싶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낯선 시를 보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쵸? 예. 여기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쩔까라는 그런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시를 감상하거나 시집을 사지 않습니다. 시험을 볼 것도 아닌데 시집을 산다라는 건 마치 평범한 회사원이 취미로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시는요, 정말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그대로가 정답인 거거든요. 서울대 책읽기 베스트 20위 안에도 들었던 바로 이 작품, 죽은 시인의 사회죠.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은 부임해 오자마자 학생들에게 문학책을 찢으라고 가르칩니다. 시의 의미를 고정시키는 것이야말로 시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을 보기 위한 문학 교육을 통해서 매일 시를 살해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는 그것을 읽는 독자 수만큼 해석과 감상의 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 같은 소설은요, 노인이 고기를 잡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세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 고기가 정말 크죠? 네, 정말 큰 고기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소설은 한 사람이 읽어도요, 그의 나이대에 따라서 감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10대 때 읽으면 뭐,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20대 정도 읽으면 뭐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자기 같아서 좀그 애잔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30대 읽으면 아 이런저런 스킬과 요령들을 부려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할까? 이렇게 좀 바보같이 할까라고 노인을 좀 탓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40대 때가 되면 이게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 같다 서글프기도 하고, 그리고 50대 이상이 되면 또 노인의 마음에 공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나이대에 따라서 이 노인과 바다는 굉장히 감상이 다른 작품이라고 합니다. 같은 책이라고 해도요, 그게 어느 나이대냐, 또 어떤 환경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감상이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훈련이요,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저녁 시간을 확보하게 된 직장인들 덕분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런 독서 모임이라는 사실은요. 자기계발의 기본 도구이자 인재들의 핵심 기술이 독서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서울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울대 입학정보 사이트 아로리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전이라 책을 읽었다는 언행은 다소 의문스럽다. 유의미하게 양서를 넉넉히 담아둔 학생들의 공통점은 면접에 강하다는 것인데, 과시용 장서로는 어떠한 위력이나 매력도 발산하지 못한다. 한꺼풀만 들추어도 금세 탈로가 난다. 어느 학생의 증언대로, 왜냐하면 그렇게 머리에 우겨넣은 것은 제게 아니니까요. 면접은 뭐랄까? 체화된 육성이에요. 라고 말이죠. 사적인 잡담에는 누구라도 강할 수 있지만요. 조금은 공적일 수 있고 일적일 수 있는 토론, 발표, 설득 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요.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말이겠죠. 미래 사회의 중심은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들의 융합, 그리고 연결,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할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요, 인재의 핵심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미래 인재의 핵심 능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하자면, 미래 사회 핵심 인재로 부각되느냐, 안 되느냐는 평소에 독서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죠. 서울대를 가기 위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가 아니라 이것을 서울대를 가기 위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책 읽기는 읽기만으로는 1차적인 단계이고요. 2차 단계인 그에 대한 생각이나 인사이트, 쉽게는 감상이라도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었으면 그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에게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요약하는 연습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 예전에 그 학부 때그 분야 대가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야의 대가라고 한다면 정말 어렵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요.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짜리도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 분야의 대가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어설프게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말로 자신들을 방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를 쏟아내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나 내용들을 읽었을 때 그것들을 중학교 2학년한테라도 설명해 줄수 있게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오히려 이 분야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 대해 정리를 할수 있었으면 또이 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들도 들어봐야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도 알아야지요. 그래야 그렇지 않은 생각들을 또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바로 이제 세미나인 건데, 독서를 매개로 세미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도 배우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느끼는 책의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책을 읽어도 전혀 감흥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이 책은 자신에게 감흥도 없고 어떤 생각을 던져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그 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리더는 리더로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회장님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여, 한결같이 독서가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독서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독서가거든요. 올바른 독서 습관을 통해서 사회의 핵심 인재로 발돋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3부작으로 구성된 서울대 가는 책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의 클라스로 시클로였습니다. 시클로!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하지만 그래도 멋지잖아요. 시클로였어요.